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저는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 정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초에 매서운 한파로 조금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도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하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초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 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10년 경인년 호랑이띠 해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호랑이의 결단력과 그리고 정열적인 힘으로 모든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넘치는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식순에 따라서 동명대상 시상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동명대학교 이화행 기획처장이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회 동명대상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대학교 그리고 동명문화학원의 설립자이면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및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옛 동명목재 고 강석진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글로벌 도전 창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8년 5월 동명대상 재정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동명대상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적을 남긴 인사에게 산업, 교육연구, 일반 분야로 나누어 시상함으로써 부산의 자긍심 및 애양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도시 부산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6일 제1회 동명대상은 산업부문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님, 교육연구부문 목연수 전 부경대학교 총장님, 일반부문 우병택 부산시의회 초대의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제2회 동명대상 시상을 위해 2009년 10월 부산지역 유관기관의 후원과 협력으로 제2회 동명대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년 11월부터 40일간 공모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오늘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면서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을 위하여 지난 4개월여 동안 도와주신 산학연 관정 언론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향후에도 동명대상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내외 귀인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님. 부산시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님.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님. 국제신문 권명보 사장님. 부산 KBS 최석태 총국장님.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님. 부산광역시 김형량 경제산업실장님. 부산시 남구의회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제1회 수상자이신 모견수 전 부경대 총장님. 신라대학교 김대래 부총장님. 네, 그리고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강정남 이사장님. 동명대학교 이무근 총장님. 동명문화연구원 이관희 원장님. 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님. 네, 부산을 가꾸는 모임 서세욱 대표님. 네, 그리고 사단법인 모교학술회 회장이시면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신 김성환님. 네, 그리고 부산상공 상근부회장 이경훈님. 네, 그리고 또 부산일보의 김종렬 사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요. 급한 일이 생기셔서 먼저 가심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동명대상 시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동명대학교 이무근 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서병수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설동건 부산시 교육청 교육관님,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님, 권명보 국제신문 사장님, 최석태 KBS 부산방송 총국장님, 노기태 부산항공공사 사장님, 김석조 부산시의회 부의장님, 이철 남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1회 동명대상을 수상하신 모경수 전 부경대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동명대상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술자가 많아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동명문화학원을 설립하셔서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원어사업, 지역상공업계 지원사업, 부르 청소년 지원사업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고 강석진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훌륭한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적을 가지신 분들의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결과 산업 부분에서는 이장호 부산은행장님이,
교육연구 부문에서는 장혁표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공공공사 언론 부문에서는 전진향토기업사랑 부산시민연합 공동대표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영예의 동명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분의 내조를 위해 헌신하신 사모님들께도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동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수고하신 심사위원님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대표해 부산광역시 허남시 시장님과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허남시 시장님의 축사는 김형량 경제산업실장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 뭐, 이 뜻깊은 자리에, 예, 허남식 시장님께서 오셔서, 뭐, 축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예, 허남식 시장님의 뜻을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영예로운 제2회 동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부산은행 이장호 은행장님,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장혁표 이사장님, 향토기업 부산사랑 10년합 전진 대표님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로 결정되신 세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분이시며 오랫동안 각 분야에서 보여주신 열의와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기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님, 설동근 교육관님,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동명대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국회 서병수 의원님, 동명문화학원 강정남 이사장님, 부산일보 김종렬 사장님, 국제신문 권명보 사장님, KBS 최석태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오래 잊혀지질 않을 동명 강석진 선생님의 걸출한 기억과 정신을 본받기 위한 동명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강석진 선생께서 이어 걸어오신 도전과 창의, 봉사의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시대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 60년대 황무지와 다름없던 부산에 기업을 세워 세계를 무대로 경쟁했던 강석진 선생님의 거침없는 행보야말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한 기업인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부산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동맹목재와 국제상사를 필두로 한 지역 초우량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부산 경제도 함께 쇠락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산을 떠났으며 우수한 인력들도 함께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400만 시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합심 노력한 결과 작년도 천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곳곳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오래전 부산을 떠났던 기업들 중에서 다시 부산을 찾아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실업률도 호전되고 지역 총생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불모지와 같았던 부산에 기업을 세워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였던 동명 강석진 선생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우리 부산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동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세 분 수상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처럼 알찬 동명대상을 준비하신 동명대학교 이무건 총장님과 강의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연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회 동명대상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세 분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동명대상의 뜻을 기리고 수상의 자리를 더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서병수 국회의원님, 설동훈 교육감님,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님, 권명보 국제신문사장님, 최석대 총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명대상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거목이셨고 제4대와 6, 7, 8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강석진 회장님의 숭고한 도전 정신과 그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명대상을 통해 부산에 쏟으신 고인의 애정과 열정이 우리 상공회는 물론 지역사회 곳곳에 다시 한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계시는 강정남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제2회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이장호 형장님과 장애표 이사장님 그리고 전진 대표님께서는 부산 시민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이 높으신 분들이며 세 분의 수상은 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번 상으로 수상자 여러분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은 우리 부산 시민 모두에게 좋은 표상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수상의 영광은 본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귀감으로 새겨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명대상이 부산을 대표하는 상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하신 세 분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수상자 여러분들과 모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갱인년의 백호가 힘찬 기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의회의 김석조 부의장님 축사를 준비를 해 오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육감님도 축사를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우리 의회 제종모 의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산이 난 세계적 기업인이자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했던 향토인 고 강석진 회장님의
인고와 열정의 삶을 되새기며 오늘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공로로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장호 부산은행장님, 장혁포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 전진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내 고향 부산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애쓰시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명문화학원 강정남 이사장님과 동명대학교 이무건 총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서병수 국회의원님, 김종열 부산일보 사장님, 권명보 국제신문 사장님, KBS 최석태 총괄 국장님, 설동원 교육장님, 신정택 상의 회장님, 서세욱 사회단체 회장님, 김윤환 회장님, 목연수 전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방면에 걸쳐 사회사업을 펼치며 사회적 기업을 앞서 실천했던 고 강석진 회장님의 동명정신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희한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명예의 동명대상 수상자들께서는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부상과 발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봉사활동으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동명정신과 그 맥이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동명문화학원 강정남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명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신 부산상고회의소 신종택 회장님,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님, 부산시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님, 한나라당 소병수 의원님, 국제심포사 고문표 사장님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친의 부산 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제정된 동명대상의 심사와 참여를 함께 참여하여 주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의 상, 학, 관, 존, 원룡계 모두 주요 기관과 관련 인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명대상은 어려운 시기에 한평생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물론 특히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셨던 선진이신 동명 간석진 선생님의 사상과 위협을 개선 유지하여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부산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손진께서는 기업 이윤의 사회 항원이라는 대의를 몸소 실천하여 선전의 부산은행 설립, 부산투자금융 설립, 부산부두관리협회 찬설, 미베스 팔각회 회장, 여긴 부산직관시 승격 및 부산탑 건립 등 부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향토 기업인입니다. 동명목재 상사가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이
부산과 부산 시민의 독특이라고 여겨 부산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만년에 이르러서는 동면문화학원을 설립하여 이견 사업을 변세의 업으로 삼기시는 등 부산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손친의 유지를 받도록 앞으로도 후진양성을 위한 이견 사업과 부산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감의 동면 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동면 대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명대상 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구원의 인사가 참여해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명대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부산상공회의소 이경훈 상근 부회장님께서 종합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2회 동명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경훈입니다. 동명대상은 우리나라 재계의 큰 별이며 한때 우리 부산 경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킨 고 강석진 회장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상입니다. 이런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의 심사를 맡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저를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들은 산업 분야, 교육 연구 분야, 공공 봉사 언론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심사 후보가 단독으로 추천된 후보도 있었고 복수 추천된 후보도 있었습니다. 심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독 후보를 심사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의 심사위원들은 단독 후보로 추천된 분야는 타 분야 후보들에 비해서 더욱더 엄격하고 심도 있는 기준으로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산업 분야에서는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님이 수상한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님은 향토기업의 CEO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은행을 지방 최고의 은행으로 육성하였으며 또한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등 산업 분야 수상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런 분이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 분야는 40여 년 동안 부산의 교육 발전에 헌신하시어 교육자의 사명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실행한 공로가 크신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장혁표 전 총장님은 현재 청소년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상담과 봉사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쓰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와 부산복지개발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계십니다. 다음 공공봉사 언론 분야의 일반 분야는 전진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이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부산시 고위행정관료로 재직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셨고 부산시 산하 각종 기관에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공헌해 오신 공적이 크며 또한 현재 향토기업사랑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서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시기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세 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부산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분들도 수상자 못지않은 능력을 구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륜에서 약간 뒤지기 때문에
수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들이 결코 수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양보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세 분에게 마음 깊이 축하를 드리면서 심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동명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산업부문 그리고 교육연구부문 일반부문 순서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부문 시상은 동명대학교 이무근 총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자이신 장혁표 전 총장님 내외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혁표 총장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총장,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카운슬러협회 회장, 부산포럼 대표, 그리고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교육과 연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동명대상 교육연구부문 장혁표 귀하는 40여 년 동안 부산의 교육발전에 헌신하시며 교육자의 사명을 널리 전파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동명대상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15일 동명대상 공동위원장 네, 상패와 그리고 천만 원의 상금 꽃다발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 보시는 계시면은 지금 단상으로 나와서 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혁표 전 총장님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장혁표 전 총장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늘 상 받는 저들을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립니다. 또 이 상을 제정하신 동명 선생님의 후예이신 강정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명 선생님 생전에 여러 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성회 회장으로 계실 때 그때 저는 조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제가 여러 번 배웠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통근 버스를 학교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석진 선생님께서 버스에 직접 탑승하셔서 교수들에게 격려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돈이 많아서 버스를 산 아닙니다. 교수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똑같은 제가 흉은 못 내지만은, 음성을 보존 못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동명 선생님이 계실 때 자기 사무실에 붙여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그런 쪽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사자성어 중에서 백년천마, 인지위덕이라 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하면서 열심히 닦고 연마해서
기술도 배우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직접 동명 선생님이 쓰신 휘호가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그런 휘호가 있습니다. 이런 글씨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뜻들을 보면 되게 어떻게 생활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라고 제가 생각합 70년대, 80년대 초에 제가 중국에 간 일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중화학원에 방문을 했더니 그 학원 강당에 강수진 선생님이 명예철학박사 학위 받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그런 고귀하신 그런 노력의 결정이 그렇게 상을 그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즘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BBS 청소년 선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과 또 사회봉사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셨다는 그 독지가적인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철한 반공정신이 조국의 통일을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 팔각회의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기성회에 참여하셔서 노력하신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납니다. 이런 고귀한 정성을 쏟은 이 고귀한 상을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서 혹시 본래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앞으로 더 조심해서 더 열심히 더 그 정신을 기리라 하는 그 뜻으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노력해서 앞으로 이 뜻을 기리는데 협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장혁표 전 총장님께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산업부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문 시상은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업부문 수상자이신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님 내외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행장님께서는 73년 부산은행에 입행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부산은행에 재직하면서 부산은행을 최고의, 지방 최고의 은행으로 육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의 과감한 개척, 국내 은행권 최초로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노사협력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의 향토기업인으로 부산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가 됐습니다. 동명대상 산업부문 이장호, 귀하는 향토기업의 CEO로서 부산은행을 지방 최고의 은행으로 육성해 산업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동명대상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15일 동명대상 공동위원장. 네, 상패와 그리고 상금 1,000만 원 그리고 꽃다발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네, 지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장호 행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뭐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정말 이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동명문화재단 또 오늘 아마 이 상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부산의 산악연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심사위원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큰 수고를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산은행이 1967년 10월 25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딱 만 4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금융권에서는 나이로 하면 한 다섯 번째쯤 들어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60년도니까 경제 상황이 결코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을 때였고 또 부산의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은행이 설립이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런 뜻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적으로는 지역에 계시는 기업인들이 협조도 하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부산은행을 고 동명 강석진 회장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상은 사실은 저에게는 지금 현직에 있는 뭐 저희 3,300여 직원뿐만 아니라 42년 동안 저희 부산은행과 인연을 맺었던 저희 직원 또한 부산 시민들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제가 73년도에 입행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저희 본점의 일정한 장소에 조그만하게 회장실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가끔 아마 격려를 해주러 오셨는데 저는 당시에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먼발짓으로만 한 모습 배웠던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부산은행이 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이 상이 조금 특별히 또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와닿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상은 부산은행을 좀 더 좋은 은행으로 키워라는 또 격려의 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산은행을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은행, 지역 기업과 꼭 같이 가는 은행을 또 넘어서 우리나라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은행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저희 전 직원들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또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대상과 함께 그금의 그 상금이 또 아까 봉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표 총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생전에 참 그 불우한 이웃에 대한 그 특별한 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그 단체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부산의 단체가 하나 있죠. BBS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회장님의 유지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한 조그만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정말 오늘 부산에 정말로 중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귀하신 분들 또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런 귀한 시간 보답해 주신 데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동명학원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오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정남 이사장님 아마 지역에 이제 더 큰 역할을 하셨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박수를 한번 하면서 저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네, 이장호 행정님께 네,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일반 부문은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부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자이신 전진 전 행정부시장님 네 분께서는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진 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부산상공회의소 상금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공직에 재직하면서 삼성자동 유치와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위천공단 조성사업저지, 선물거래소 유치 등 재임 기간 동안 공직자의 사명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동명대상 일반 부문 전진. 귀하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동명대상을 드립니다. 2010년 1월 15일 동명대상 공동위원장. 네, 상패와 그리고 1,000만 원의 상금. 네, 그리고 꽃다발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진 전 행정부시장님의 수상 소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뜻밖에도 동명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돼서 참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좀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뭐 간단히 소개되었습니다만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순수한 공무원도 38년 넘게 했고 또 떠나고 나서도 공공기관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치면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정착한 지도 벌써 45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철들은 20대 초반에 부산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신 이제 완전히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대한 내정은 막 너보다 조금 더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막 그런 생각입니다. 막 그런 데서 특히 우리 그 강석진 회장님 전부 다 참 우리 부산을 떠나서 전부 서울에 본사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참 우리 부산에 계시면서 기업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평소에 늘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 뜻을 살린 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 관에서 저한테 주는 상이라면 제가 뭐 공직이 오래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상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민간 분야에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상을 주시니까 정말 저는 참 기쁘고 또 힘이 더욱 납니다. 예, 오늘 막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신 우리 향토기업사랑 대표님들 여러분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 참 협의회 우리 부산시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윤환 회장님 또 특히 훈장을 받으신 우리 새마을 지도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종암 회장님도 오시고 또 테크노파크 제가 3년 동안 몸을 담았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도 오시고 또 종신의 학교 친구들 또 평소에 저하고 좀 뜻이 통하던 어떤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특히 우리 강 회장님하고 뜻이 맞는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서 3년 동안 저로서는 참 모든 노력을 바친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테크노파크가 바로 우리 지역의 기업을 개발하는 걸 지원하고 또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 공직을 거의 떠난 무렵이었습니다만은 우리 향토기업 사랑 부산시민 연합 제가 참 초대 상임 대표를 맡아가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활동해 온 그러한 어떤 부산 사랑 운동 이것도 또한 바로 우리 강 회장님의 뜻하고 일치하지 않겠던가 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은 저거 오늘 이 동명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도 또 한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더욱더 제가 이제 평생 부산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정말 부산 사랑운동을 지금도 계속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세 분께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생활하시면서 칭찬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얼만큼 많이 하십니까? 이 칭찬과 긍정적인 말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찬도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칭찬을 많이 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의 힘이 넘치는 그런 2010년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회 동명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네, 수상자 내외분과 그리고 귀빈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나가시는 입구에 저희 동명대학교 홍보 CD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 정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